현대사회에서 문맹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중국에서도 문맹률이 가장 높은 소수민족, 똥샹족을 만났다. 중국 중북부 지역의 간수성에서 동쪽으로 3시간, 똥샹현은 해발 2,700m의 산들이 첩첩 가로막아 한 번 발을 들이기조차 힘든 곳이다. 아주 오래전에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흘러들어와 터전을 잡은 작은 민족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똥샹족이다. 2002년 9월 18일 똥샹족의 한 마을에서 떠들썩하니 행사가 열렸다. 간수성에서 교육부 관리들이 나오고 학생들은 아껴놓았던 교복을 하얗게 빨아입었다. 그런데 학교 행사가 마을 잔치라도 되는 듯 외부 사람 보기가 드문 똥샹 사람들로서는 큰 구경거리가 났다. 이날 행사는 이중언어 교육 선포식, 즉 똥샹말과 중국말을 동시에 교육하겠다고 선포하는 자리다. 대부분의 똥샹족은 똥샹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말을 표기한 똥샹 문자가 없었다. 이날 행사에는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국인이었다. 대대적인 이중언어 교육 선포식이 끝나고 교실에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게 무슨 풍경인가? 아이들은 밖에서 구경을 하고 교실 안에는 엉뚱하게도 이 학교의 교사들이 앉아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되고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한국인 김석영이다. 40줄은 돼 보이는 교사에게 김석영 씨가 알파벳을 써보게 했다. 김석영 씨는 이곳에서 똥샹족의 말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2001년 똥샹 역사 이래 최초의 문자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문자로 된 교재까지 나왔다. 그러나 똥샹족 교사들은 아직도 자신의 문자를 익히지 못하고 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언감생심이다. 치구어쩡 교장 선생은 이 학교에서 유일한 한족, 그래서 중국어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다. 그동안은 사실 교사들보다 중국어를 잘한다는 걸로 여유를 부렸지만 새로 만들어진 똥샹 문자 앞에서는 똑같이 쩔쩔매야 하는 처지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문자가 없는 민족은 34개 민족, 똥샹족도 그중 하나였다.
아버츠 더 어퍼 거 소수 민족의 개방과 교류. 그것은 중국말과 중국 문자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한자를 모르고서는 중국 속에서 살아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동향 아이들에게 한자는 워낙 쓰기 어렵고 읽기 어려운 문자다. 동창족에게 문자가 없다는 것이 중국어 배우기를 더욱 어렵게 했다. 사실 동창 문자는 한자를 쉽게 배우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고안된 것이었다. 저희가 가진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그 문자를 습득하고 익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언어를 글자로 만든 그 문자. 그 문자를 그러니까 모국어 문자를 가지고 문맹 퇴치를 했을 때 아니면 식자 훈련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동창족의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중국어 수업 시간이다. 동시앙 지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중국어는 영락없는 외국어다. 동시앙 문자는 이제 보급 단계. 아직은 문자가 없던 시절이나 다를 게 없고 동시앙 문자를 배우랴 한자 배우랴 학생들만 머리가 복잡하다. 학생들은 대개 선생님이 말하는 음과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외워버린다. 이날 배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전체 50여 명 중에서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원리를 모르고 무작정 외이다 보니 돌아앉기도 전에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학생들은 한자로 자기 이름 석자는 쓴다. 아이들의 성은 10중 8구 마시다. 마호메드의 마시, 동창족이 이슬람 민족이라는 징표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동샹거리. 이곳에도 생필품을 파는 가게들이 덜어 있지만 간판을 보기는 힘들다. 팜플렛 한 장 붙여놓지 않으면 물건을 직접 내놓고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가게가 대부분이다. 이곳에서는 차마 웃지 못할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생필품들을 파는 잡화점. 한 남자가 양말을 고르더니 돈도 치르지 않고 그냥 나갈 모양새다. 약국에서는 끊임없이 손님이 드나든다. 처음 약을 사러 오는 사람보다는 두 번, 세 번 다시 찾는 사람이 더 많다. 이 약이 어디에 먹는 약이냐고 묻는 것이다. 주방용품을 파는 또 한 가게. 이 가게의 주인은 아랍 문자로 장부 정리를 한다. 동창족은 12세기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몽골족의 후예다.
인구는 약 40만 정도.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역사를 알기는 어렵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아랍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똥샹 지역에는 30가구당 하나꼴로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가 있다. 예배는 하루 5번. 그리고 매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치르는 이슬람 의식의 철저함은 똥샹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손을 씻고 자리를 옮겨 항문과 성기를 닦는다. 나와서는 손을 다시 씻는다. 다음으로 입과 콧구멍, 얼굴을 차례로 세 번씩 씻고 마지막으로 팔과 귀, 발을 씻는다. 대개 남자들만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똑같은 의식을 치른다. 바깥 세상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똥샹족을 유일하게 지배하는 건 오랫동안 섬겨온 종교의식이다. 대물림되는 가난과 무지 속에서도 신앙만큼은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다. 코란은 어디서나 아랍어로 하는데 모든 이슬람 교도들의 일체감과 형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어른들의 예배가 없는 시간, 사원에서는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아이들은 사탕이나 간식거리를 준다는 말에 솔깃하고 사원의 인도자들은 모여든 아이들에게 아랍어로 코란 읽기를 가르친다. 눈이 빠지더라나. 신지르시. 신지르시. 멜리켄 나시. 멜리켄 나시. 알리지르지. 알리지르이. 라마메스르다. 라마메스르야. 뿌리 깊은 종교 의식 덕분에 중국어보다는 아랍어가 더 친숙한 모양이다. 그러나. 你知道这个意思是什么意思吗? 아? 다不知道. 아이들은 아랍어를 배운 게 아니라 단지 읽는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800년을 넘게 회교도로 살아왔지만 코란도 똥샹족의 문맹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똥샹현의 한 우체국. 똥샹현에도 전화가 들어오고 간수성의 도시로 나가는 자식들이 많아지면서 우체국은 편지 배달보다는 은행의 기능을 주로 하게 됐다. 우체국 한쪽에는 대필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입출금 용지를 쓰는 데는 우리 돈 100원, 편지는 300원씩을 받는 대필가들의 하루 수입이 우리 돈 2천원이 넘는다. 도시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의 하루 수입에 맞먹는 액수다. 그나마 이들 대필가들이 없으면 문맹인 똥샹 사람들은 가진 돈도 찾을 길이 없다. 他自己的这个名字都不会写，就是这个来了多少钱，他这个数字都不认识。 똥샹족의 문맹률은 80%가 넘는다. 중국 내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똥샹족의 문맹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 그것은 그들이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척박한 땅, 더욱이 첩첩산중 고립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똥샹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나갈 엄두를 내기조차 어렵다. 당연히 교류도 방문도 어려웠고 그만큼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똥샹은 외국인 미개방 지역이었다. 지금도 똥샹의 아이들은 외지 사람들을 낯설게 여기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가뭄이 깊어 식수조차 곤란을 겪는 마을이 많다.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해결할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막막한 똥시앙족에게 교육은 사치였을 것이다. 거친 땅에 옥수수와 밀, 감자를 심어 근근히 연명하는 똥시앙족에게는 세상의 비오나보다는 하늘의 표정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똥시앙족에게도 서서히 비오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할 정도로 이제 바깥 세상의 편리한 정보와 지식들이 조금씩 똥시앙 땅을 적셔가고 있다. 똥시앙족에게 불어닥친 비오나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반쪽짜리 언어로 살던 민족에게 나머지 반쪽 문자가 생긴 것이다. 똥시앙족 문자 만들기의 지휘관은 한국인인 김석영이다. 세계 소수민족 언어학회에서 그를 똥시앙족 담당으로 지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똥시앙어가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알타이어계에 속해 비교적 연구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제인데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왔어요, 그제를. 그래도 김석영은 꼬박 7년을 똥시앙어 연구에 매달렸고 이제 그 결실로 똥시앙어 사전과 학교에서 쓸 교재가 세상에 나왔다. 김석영은 지금도 똥시앙족 마을을 순례하며 언어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어 발음이 지방마다 크게 다른 것처럼 똥시앙족 역시 마을마다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전래 동화를 찾기가 힘들고 구전 노래 역시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김석영은 똥시앙 언어를 알기 위해 그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때로는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모두 기록했다. 도시나 농촌,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는 천양지차로 달랐다. 창진읍에 뽑아낸다, 뽑아버린다 할 때 창지한다 그래요. 도시에만 있을 때는 캔다는 말을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하면서 배우게 됐죠. 김석영이 똥시앙 언어를 연구하며 한동안 머물렀던 마엔시의 집. 마엔시의 가족들은 지금도 김석영을 최고의 손님으로 여기고 극진하게 대접한다. 물이 귀한 지역인데도 마엔시의 집에는 다행히 지하수가 나온다.
덕분에 이 가정은 근방에서 제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물이 귀한데 이 귀한 물을 많이 주니까 아주 친절을 정성껏 있는 대로 자기가 힘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이 넘치면은 이 집에 돈 벌었다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와요. 김석영의 집은 간수성 2대 도시 중 하나인 란저우시에 있다. 김석영 씨의 부인 정혜주 씨도 똥시양죽의 문자 만들기를 한몫 거들고 있다. 정혜주 씨는 국내에서 개인전까지 열었던 화가다. 그녀는 김석영 씨를 따라 중국에 정착한 뒤 똥시양어 교재의 그림을 구성했다. 순진하고 독실한 똥시양 사람들은 그녀가 그려내는 그림 하나하나에 틀린 부분을 지적해냈다. 근데 어른은 항상 이렇게 할머니들은 하얀 모자, 하얀 그 겉에 쓰는 것을 써야 되고 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까만 거를 쓰게 하고. 애써 문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문자를 가르칠 교재가 외면당한다면 큰 낭패다. 정혜주 씨는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았다. 덕분에 정혜주 씨도 중국어와 똥시양어를 두루 쓴다. 말도 생활도 어느새 중국 사람이 다 됐다. 란저우시에 장이 섰다. 란저우시의 인구는 200만 명. 인구의 대부분은 한족이고 소수 민족으로는 40만을 차지하는 회족이 가장 많다. 회족 역시 이슬람을 신봉하는 민족이라 란저우시에서도 그들의 이슬람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이슬람 신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란저우시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식 발음으로 칭전이라 읽히는 간판이 그 표식이다. 회족이나 똥시양족과 같이 이슬람을 믿는 민족은 어디서나 무엇을 먹든 반드시 칭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곳에서만 식사를 한다. 시장 좌판에는 무면허 치과도 열린다. 이날 김석영이 시장에서 만난 치통 환자는 똥시양 사람이었다. 신징? 오유. 한눈에 보기에도 조악한 실력이지만 병원에 갈 처지가 못 되는 가난한 이들은 장날이 되기만을 기다리기도 한다. 완치는 바라지도 않는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받아 다만 며칠이라도 통증을 더는 게 목적이다. 이 똥시양 사람이 산골 마을에서 란저우시로 온 지는 6년이 됐다고 한다. 란저우시는 간수성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의 하나다. 최근에는 서부 대개발의 여파로 재개발의 붐이 일고 있다. 도시의 개발은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무작정 상경해서 란저우시의 최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똥시양족과 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대개 재개발 공사장으로 흘러든다.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벽을 부수고 폐건축 자재들을 나르는 일을 하지만 돈을 조금 모으면 건물을 통째로 인수해 직접 철거 대행을 하기도 한다. 하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다. 똥시장에서 란저우로 온 지 7년 만에 막노동 생활을 청산하고 요즘은 철거 하청을 받기 위해서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하야는 제법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야의 가족은 사실 호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소수민족에게는 둘까지만 허용된 산하 제한을 어기고 아이 셋을 두었기 때문이다. 김석영이 하야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도시의 똥시앙어를 연구하러 다니다가 하야를 알게 됐다. 하야의 부인 아시에가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을 내놨다. 아시에는 간염을 앓고 있다.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병원 다니는 일이 고역이라는 것이다. 한 글자도 모른대요. 여기 있는 글자들 전부 다 병원 가서 검사한 건데 자기 남편도 한 글자도 모르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 글자도 뭐가 뭔지 모르면 말로 하면 그게 맞는 줄 알죠. 이렇게 많은 종이가 전부 다 무용지물. 헤페타이터스 B라 그러는 것 같은데. 처방전은 온통 한자 투성이다. 하야와 아시에는 란저우에 온 지 7년이 넘지만 아직도 한자를 못 읽는다. 예 발이 좀 어디 먼저다 섭서 가리리로베. 어서 봐. 어, 이제 네저가 추. 네저가나 추비. 네저가나 추. 어느 강연도 추. 하야 부부가 병원을 가는데 김석영이 동행했다. 이미 한 번 찾아온 병원인데도 하야네 부부는 여전히 길을 헤맨다. 어디가 어딘지 표지판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외래 한자. 예, 네, 보는 거. 김석영 씨의 도움으로 겨우 내과 병동의 외래 진찰실을 찾았다. 그러나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하야 부부에게는 산 넘어 산이다. 어딜 가나 한자가 늘어서 있다. 한자를 읽지 못하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환경이다. 하야는 아내를 진찰한 의사의 성씨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김승영 씨가 방방마다 물어서 겨우 담당 의사를 찾아냈다. 김승영 씨는 우선 아시애가 앓고 있는 병이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간염이 맞는지를 물었다. 肝炎一般不出血吧？肝炎有出血，肝硬化有出血。 肝硬化嘛，哎，肝硬化最后肝炎的后期要出血。出血吗？啊啊。 다행히도 병명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의사는 앞으로도 1년 이상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 그렇지만 하야 부부에게는 약을 타는 것도 몹시 어려운 일이다. 처방전을 내고 접수창고, 수납창고를 차례로 돌아야 하는데 하야는 자꾸 헛짚는다. 문맹은 지독하게 불편하고 때로는 위급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똥샹족은 도시에 와서야 깨닫는다. 한자를 모르고서는 란저우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란저우 생활 7년 동안
하야의 중국어는 별로 늘지 않았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만큼 의사소통은 하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 말이 어눌하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에서도 똥샹족은 가장 천대받는 부류가 됐다. 我去买上里面，哦，趁你就往上上面买。哎，往上上面。哦，对对对，那就再见了。什么？哎，好像就是文化素质差一些。嗯，他的那个言谈举止不太讲文明，是这样的。你听懂我跟你说话了没有？听懂了吧？哦。 이웃가리도 똥샹족에게 대한 차별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같은 소수민족이라도 문맹이 심하고 교육을 기피하는 똥샹족과는 어울리기를 꺼린다. 취재팀은 하야의 똥샹족 동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가벼운 생각으로 따라 나선 길이었다. 그런데 하야의 동료들은 뜻밖에도 취재팀에게 심한 거부감을 내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 외국 취재팀이 들락거리면 중국 공안이 더욱 눈여겨볼 것이고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취재팀이 다시 하야를 찾아갔을 때 그는 몹시 불안한 기색이었다. 이게 서산지, 폐지 서산지 뭐 이게 가서 不好看在 黑怕了，再这样啊，这个摄像机吧，这个是，这是不是摄像机？这是啥？这个啊，你们赶快这个现在赶快交上去走。 취재팀이 하야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 김석영 씨의 집에서다. 하야에게 김석영 씨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였다. 하야는 새로 계약한 건물 매매 계약서를 내밀었다. 자기가 사인한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름이 저는 저 사람이 더 자본을 대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이름을 썼는 줄 알았는데 친구 이름을 썼어요. 보니까 그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감이 없고 글자를 한 글자도 모르니까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신 쓰게 한 거예요. 이번에 사들인 건물은 무려 5천 원짜리 우리 돈 7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막노동을 해도 꼬박 2년을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건물 하나에 걸었다.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큰 돈을 날릴 수도 있다. 대도시에서 문맹으로 사는 하야의 삶은 위태롭기만 하다. 며칠 뒤 다시 김석영 씨를 따라 똥샹 마을로 향했다. 사디아서는 슈퍼. 주변에 여섯 개 마을이 인접한 곳에 학교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김석영 씨가 속한 세계 소수민족 언어학회의 후원으로 학교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위치가 이상하다. 과연 이런 곳에 학생들이 올 수 있을까 싶은데. 저 앞에 있는 마을, 또 저 위에 건너편에 있는 마을, 또 여기 있는 똥샹족 마을은 산기슭 여기저기에 몇 가구씩 산재해 있다. 학교의 위치가 어느 한쪽 마을에 치우치면 다른 마을에서는 언감생심. 여러 마을에서 올 수 있도록 통학거리가 비슷한 곳을 골랐다.
학교가 완공되기만 하면 근처 6개 마을에서 적어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똥샹 문자를 배울 수 있게 됐다. 똥샹 사람들에게는 아직 새로 만들어진 자신의 문자가 외국어만큼이나 낯설고 어렵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똥샹 사람들도 자신들의 노래와 얘기들을 기록하고 후손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자를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언어에 문자가 있다 하는 것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안겨다 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민족까지도 자기들도 해봐야겠다. 뚱샹족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그러면서 사전을 만들자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고요. 두 민족이 옆에서. 란저우 시내에 위치한 서북민족학원. 교내에는 한족의 언어 한자 외에도 위그르어, 몽고, 티베트,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자가 공존한다. 한족에 비하면 비록 소수지만 문자를 가진 민족의 학생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똥샹족 중에서 선택받은 소수가 된 유학생 마전청. 그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 서북민족 학원에 12,000 학생 중에 똥샹족 학생은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높은 문맹률이 교육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다. 虽然我们一直生活在东乡，是东乡族自治县，一直从小到上学，从一出生到学语言，然后到开始上学，在家无论是在家还是在外面，都是说的是东乡语。当然在进入踏入学校之后，学习中国的汉语，东乡族文化的发展和对和外界的交流。 늘 똥샹 마을에 나가 있던 김석영 씨가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의 세 아이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말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김석영 씨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인으로서의 새삼 우리가 가진 문자의 힘을 깨닫는다. 자부심이죠. 그리고 참 똑똑한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한글의 고마움, 우리 모국어에 글자가 있다는 그 고마움, 또 내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참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또 제삼 느끼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고. 중국의 최대 명절 추석. 정확히 얘기하면 한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이슬람교도인 하야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날이긴 하지만 모처럼 딸아이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나왔다. 한쪽에서는 장애인이 맛들어진 글솜씨를 자랑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돈을 받고 있다. 하야는 이날 아이에게 추석 선물을 했다.
며칠 뒤 하야는 동네에서 가까운 학교를 찾아갔다.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는 학교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찾아간다던 하야가 유치원 앞에서 서성인다. 학교 간판을 읽지 못하는 탓이다. 잠시 후 딸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보이자 비로소 초등학교 쪽으로 다가섰다. 학교 안에 들어선 다음에도 하야는 또다시 서성거린다. 어디로 찾아가서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다. 한참 뒤 하야가 비로소 말을 걸었다. 상대는 다행히도 1학년을 맡은 선생님이다. 你这才六岁，不到七岁嘛。我的七岁了，七岁了。七岁了，你在那边上一年级的呢。那没有。没有。没有。那就明年那个啥，九月份，八月份，我们现在是八月二十几号。八月二十几号，那个开学。啊。八月二十几号，我们都这句话来说成了吗？八月二十几号，你就提前来。 아이의 입학 절차를 알아본 후 하야는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취재팀의 숙소를 방문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머쓱히 앉아있던 하야가 취재진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수첩을 꺼냈다. 하야의 수첩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글씨들이 가득한데 这是谁的这个电话号码？嗯，这是给我这个侄子。啊，这个呢，这你表示了吗？这个。嗯，这是吗？嗯。这是这个我这个好朋友的。好朋友的。好吗？ 하야는 취재팀의 서울 전화번호를 한자 한자 어렵게 받아 적었다. 그리고 전화번호 앞에는 그리다시피 한 모양으로 하야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쓰였다. 하야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똥샹족 모두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어와 문자의 장벽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광속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문맹은 단순히 뒤처짐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쥐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힘없는 민족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말은 있으되 글이 없는 똥샹족의 지난 역사는 반쪽의 역사였다. 자신들만의 생각과 느낌, 지식을 보존하지 못해 횡하니 비어버린 역사였다. 알파벳을 만난 똥샹족.
그들의 역사는 이제부터 새로 쓰여져야 한다. KBS